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108석, 개헌 저지선 간신히 턱걸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4.10 총선거에서 물론 부정선거 대전제하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충격적으로 패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선이 어떤 선거입니까? 그 지역 민심을 박박 긁으면서 그 지역 민심과 함께 성장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총선거지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어떤 자들을 공천장을 주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 함운경 같은 자들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공천장을 받았던 국민의힘 운동권 출신들 전부 다 낙선을 했지요. 또한 총선은 또 선거운동은 지역 민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야말로 발에 땀이 나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야 하는 선거죠. 한동훈이가 유세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셀카 찍고 팬 미팅 하듯이 했지요.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그렇게 하다가 총선거 망할 수 있다. 홍준표의 예측이 딱 들어맞았죠. 자, 지금 현재 충격 팩트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왜 한동훈을 저격할까요?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 터진 총선 흑서, 한동훈이 망친 것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여러분,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DC인사이드, 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입니다. 자, 원래는 이분들이, 이 유저들이 국민의힘 갤러리에 있다가 한동훈 때문에 돌아서서 완전히 안티 한동훈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갤러리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왜 한동훈을 조격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비대위 갤러리 만들어지게 된 과정. 새로 유입된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특정 세력 또는 유튜버가 만들었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추억도 회상할 겸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함. 제로, 영, 김경률의 막말,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 시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경률의 발언과 마포 울 사천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던 한동훈은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의도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음. 첫째, 국민의힘 갤러리 올해 1월 22일 해당 이슈로 불만이 많던 국민의힘 갤러들은 갤러리에 비난 글을 적기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김경률에 대하여 언급을 금지하기 시작함. 하지만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김경률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기웃기웃영, 흰머리, 치와와, 해계사 등으로 대체해서 이야기했으나 전부 720시간 차단을 당해버림. 그런 와중에 누가 김경률 갤러리 만들었다고 거기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럼. 둘째, 김경률 갤러리 올해 1월 22일부터 1월 23일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720시간 이 폭탄 차단 맞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김경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함. 22일만 하더라도 한동훈보다는 김경률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경률이 사퇴하지 않자 23일에 들어서는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경률 갤러리 주따기, 그러니까 운영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갤러리에서 비추 버튼을 없애고 개념글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대혼란을 겪고 반발을 하였으나 글이 이 썰리기, 그러니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돌아온 나는 갤러리가 갑자기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부 매니저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갤러가 우파 여성 갤러리로 오라고 하여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우파 여성 갤러리 올해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정말 고맙게도 우파 여성 갤러리 주인이 대피소로 활용하게 해줘서 김경률 갤러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화력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갤러리에 성별이 적혀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서 나와 현 갤러리 주인장이 각자 마이너 갤러리를 각각 개설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건 반려되고 현 주인장이 만든 건 승인됐습니다. 그게 현재의 갤러리입니다. 우파 여성 갤러리 때부터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욕하는 분위기를 피해서 온 이 기쯤들이 기타 갤러리 아줌들이 대거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김경률 갤러리 때보다 더 확장된 주제로 비대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확실한 노선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넷째,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1월 24일부터 현재 우리 갤러리 주인이 신청한 갤러리가 개설되고 여기로 모여왔습니다. 현재 한동훈 덮개, 껍질, 지붕, 덮재양, 위구훈 등의 새로운 한동훈을 박살내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보다 빠른 리젠, 글이 올라오는 리젠과 왕성한 활동으로 순위도 역전했습니다. 현재 국힘 비대위 갤러리는 13위, 국민의힘 갤러리는 65위. 결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는 특정 세력이나 유튜버가 개설한 것이 아니고 720시간 차단 먹은 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갤러리라는 점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저들이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유저들입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비대위 갤러리 공동 작성 총선 흑서. 해당 게시물에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취합하여서 이 게시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1번을 작성할 테니 여러분들은 2번부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흑서 0514 5월 14일부터 작성을 한 거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무리한 중도층 확장 시도로 집토끼 이탈. 당원 20%, 여론조사 80%로 진행하며 중도층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을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투명하지 못했던 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는 현역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강남, 영남권 등에서만 적용했던 공천 시스템.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낙하산 공천과 다름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사로 생긴 논란. 선거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이탈을 야기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후보자 중심이 아닌 한동훈 중심적 홍보활동. 후보자 선거 유세 지원이 그 해당 후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홍보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현상을 보면서 총선이 아니라 한동훈의 예비 대선 실험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의힘 공격수들에 대한 컷오프 또는 공천 취소.
김예령, 김정식, 더태우, 원영섭, 장해찬, 조명련 등 민주당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던 공격수들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해서 열성 지지층의 이탈을 야기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여당 프리미엄 포기. 정부는 정부고 당은 당이라며 여당답지 못한 선거 캠페인으로 정부 협조론보다는 정부 심판론에 가깝게 선거 운동을 진행하여서 좌우 어디도 만족 못 시키는 선거 전략이 참패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 무리한 좌파 인물을 영입. 민주당 참여연대 노조 출신의 인물들을 과도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인물들에 비해서 경력상, 능력상으로도 경쟁력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음주운전 폭력 전과, 배임 전과의 인물들에게 공천. 음주운전의 전과를 가진 인물과 폭행, 배임의 전과를 가진 인물들을 지역구 비례대표에 공천을 주어서 민주당에 비해서 윤리적 우위성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무리한 현역 배제 시도.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현역 위원을 마치 적폐인 것처럼 프레임 질하여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지역구에 출마시키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상대 진영 당 대표와 다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권자들과 양방향 소통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으로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11번째,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 민생 토론에서 나온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자영업자, 육아휴직 등의 실현이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을 캠페인에 내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아직 안 나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12번째,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비대위원장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우파 이념의 부재는 기존의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11번째, 탈원전 세력 공천. 탈원전 세력들을 공천하여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던 기존 보수층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14번째, 시스템 오류 공천. 시스템 공천이 아닌 시스템 오류 공천으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았던 인물들을 공천하여서 불공정을 야기했습니다. 15번째,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매우 이례적으로 김예지 위원에게 연속으로 비례대표 입원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연합의 영해인 공천을 비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번째, 공격수를 멸종시킴. 김예령, 김정식, 더태우, 원영섭, 장해찬, 조명련 등 민주당과 싸웠던 인물들은 모두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컷오프되거나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17번째, 민주당과 협력하여 정부를 공격. 영부인, 이종섭, 황상무, 팥값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에게 항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였습니다. 18번째, 불통의 정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화기를 꺼놓는 등의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19번째, 여의도 연구원의 몰락. 여의도 연,
연구원 자료를 각 후보들에게 공유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20번째, 중년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의 부재. 세대별 맞춤 공약의 부재로 20대 남성의 표가 이탈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년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21번째, 홍보팀과 대행사의 능력 부족. 명확한 메시지가 없고 가시성이 떨어지는 공보물과 현수막은 최악의 홍보수단이었습니다. 22번째, 출마자 중심이 아닌 무출마자 중심의 노출 전략. 국민의힘 홈페이지, 유튜브의 지역구, 비례 후보보다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노출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23번째, 무리한 고소와 고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원을 고발하며 타 군소 정당을 고소하는 등 약자와 소수 정당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4번째,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폄훼.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폄훼. 한 당 관계자는 전통적 지지자들을 어차피 돌아올 표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기존 지지층들을 선택지 없는 무지성 지지층으로 폄훼하였습니다. 25번째, 선거 총책임자 막말 리스크. 한동훈 이례적으로 후보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말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그는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는 것은 아니죠 라는 막말을 뱉어서 좌우 가리지 않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중복 내용이 있어서 모든 댓글을 게시물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게시물 내 항목들도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차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2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후소. 근데 이 밑에 댓글, 수백 개의 댓글에서 당원들 입 조심시키고 자기는 개같이 막말함, 한동훈 셀카놀이하고 하지 말라니까 또함, 콘크리트 지지층 패싱하고 좌파들에게 표 구걸함, 후보자들 유세에 나가서 쓸데없는 막말함, 뭐 수백 개의 충격 팩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한동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